북한이 사망설까지 나돌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한 뒤 다음 날 곧바로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는데 사용한 무기가 기관총이라고 우리 군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. 한 번 쏘면 서너 발이 연속적으로 발사되는 기관총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박경준 기자입니다. 북한의 총격 도발 이틀째 군은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좀 제한됨을. 대신 군은 오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 한 번에 세네 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응사격 시점에 대해선 바로 지휘관 지휘에 따라 대응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북한군 GPN 14.5mm 고사총과 무반동포 등 중화기, 그리고 개인화기인 AK소총 등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중 고사포는 구경 14.5mm의 중기관총을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묶은 무기로 분당 1000발 이상을 쏠 수 있습니다.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고사총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. 네 발이 명중해서 탄착군이 영등도 형성됐다는 것을 봐서는 AK소총이나 73의 기관총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14.5mm 고사총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. DMZ를 관할하는 UN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